이스라엘 정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제2차 전국 봉쇄와 이동 제한령을 내렸죠. 하지만 이런 정책에 반발한 시민 수만 명이 전국 천여 곳에서 총리 퇴진 시위를 벌이는 등 현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현지에서 겨우 생계를 이어오던 우리 동포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명형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의 거듭된 경고에도 거리의 성난 시위대는 항의를 멈추지 않습니다. 지중해 도시인 테라비브의 주요 거리에서 시민 수천 명이 반정부 집회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2차 전면 봉쇄와 이동 제한령을 내리자 시민의 분노가 시위로 촉발된 겁니다. 예루살렘의 총리 관저 앞거리도 총리 퇴진을 외치는 시위대가 점령했습니다. The lockdown, he is trying to lock everybody at home to stay home and shut his mouth. 봉쇄 조치를 반복한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21.7%에 이르렀는데 코로나19 시작 전인 2월 실업률과 비교하면 무려 6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The economy is not good. The business is closed. Everything is closed. This very problem here. It's not going. If Netanyahu not going to jail, this came more and more. 반복된 봉쇄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우리 동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민자가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겨우 가게를 꾸려왔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이스라엘의 유일한 한식당을 연 김봉자 씨. 유대 율법에 따른 식자재 관리인 코셔 인증을 받기까지 20여 년 동안 노력해왔는데 지금은 배달 서비스만이 유일한 매출이 됐습니다. 매일 바꾸고 뭐 그렇기 때문에 디렉션이 없는 거야.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가다가 뚝 멈추면 또 서야 되고. 다시 또 바뀌면 또 그대로 또 춤을 춰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문화 수업을 하던 이 사설 교육업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렌트비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을 문을 닫아야 되냐.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도 국가에서 이 보조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국가에다가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코로나19 사태에 반정부 시위까지 겹치며 전국 혼란에 놓인 이스라엘. 아무런 대책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한인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YTN 월드 명영주입니다.